사람 말 못 알아보고.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 오래. 난 오래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지금 뭐. 집에서 아이들 중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저희 아버지. 네. 제 아버지 스타일로 네. 굉장히 엄격하고, 아하. 가부장적이고, 화 많이 내고. 그러니까 하지 마. 안 돼. 아빠가 하라면 해.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빠가 다 아니까 하라는 거야. 이야, 이제 딱 스타일, 이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화나고. 네. 그러니까 문만 열고 현관문 들어오시면 신발 정리하시면서 네.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게 신발 정리 이래 가지고 이게 집골이 이게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아버지 전부 들어오면서부터 화부터 냈어. 네. 왜 들어오면서 우리 아버지 화부터 내시지? 그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밥 차려줘. 그렇죠. 밥 드시고 아이들한테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아, 맞아. 아버님들이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밥상을 엎어서. 뭔 잔소리야? 뭔 잔소리야? 된장국 막 쓰러져 있고 가만, 그러면 집안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 밥 먹는 지금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집 열 바퀴 돌고 와. 우와. 그럼 내복바람으로 겨울에 나가야 돼요. 집 열 바퀴 돌고 들어와서 밥 먹어. 그 밥상에서의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 민국이한테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민국이가 학교 생활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싸워가지고 혼났다. 그래서 민국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일로 와봐. 어? 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니? 어? 그럼 너 장남이라고 지금 민유린 너의 반도 안 해줘. 너한테 지금 다 해주는데 어? 아빠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네가 학교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힘이 빠지잖아. 이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반전이네요. 근데 애가 이걸 알아들으면서 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이제 막 울죠 이제. 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걸 느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사과를 주셨어요. 먹으라고. 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걸어가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갔는데 아버지 갑자기 딱 쓰시더니 사과 버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남자는 걸어다니면서 뭐 먹는 거 아니라고 이야. 사과를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또 울었어요. 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왔던 민국이 모습이랑 네네.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송 녹화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쯤에 차 안에서 저의 속마음을 들킨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민국이를 통해서. 어때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예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이제 조금 변했죠. 그러니까 엄격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누구한테도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세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어떤 친구가 하지 마. 아빠 하란 대로 해. 아주 바쁜 친구. 네.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끝날 친구지. 네. 아, 친구는 친구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라면 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해요. 너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야 그건 아빠가 봐도 네가 좀 억울할 수 있었겠다. 근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네가 자꾸 이렇게 좋다고 너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어, 싫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너는 괜히 혼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그래서 바뀐 태도로 민국이를 대하니까 민국이도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만 하던 얘기를
아빠한테 더 하고 프로그램이 사람 살렸네. 네. 아빠한테 더 하고 아빠하고만 공유하는 게 있고 네. 엄마는 모르는 뭔가가 있고 이 정도면 정말 네. 그럼요. 90점짜리 네. 좋은 아빠예요. 라면은 10점, 아빠로서는 네. 90점.